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군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이 특히 한국군이나 이런 많은 발전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그보다 더 멋있는 무기가 있어. 멋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알이 나가면 그건 무기입니다. 탈북여군장교 김점아입니다. 총! 서! 네, 저는 북한군에서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북한여군 장교생활 3년, 한계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 대장 직책 3년까지 해서 10년간 북한군에 종사한 전 북한여군 장교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헬로! 영어 아는 게 헬로밖에 없어. 아, 진짜. 북한의 군사력에서 어떠한 병력이나 뭐 군 인력 이런 거를 다 보지 마시고 포커스를 볼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화학 무기. 이것만큼은 우리가 긴장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핵 문제는 너무나도 다 아시는 거고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쏠 수 없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무기잖아요. 쏘는 순간 그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기지만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사하는지 솔직히 출처를 캐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군 자체가 생체 실험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거는 허투루 보지 마라. 두 번째, 해커, 해킹이라는 겁니다. 해킹 부대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발표 자료가 나왔고요. 북한의 해킹 문제는 상당히 당하기도 쉽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북한의 해킹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험에 있잖아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은 이 코로나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 각 나라에서 나가는 정부 지원금을 모방한 해킹 프로그램을 지금 메일로 다양하게 쏘고 있다는 겁니다. SNS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들은 이용을 하고 그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도박이라든가 다양한 게임도 만들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수많은 걸 이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들은 각 나라의 정보를 유출을 하거나 군사 정보라든가 지형 정보라든가 많은 정보들을 이들이 유출을 하는데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 부대, 특히 북한군의 해킹 부대는 우리가 함부로 허술하게 보지 말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싸구려의 북한군 비행기지만 정말로 정말 역사 기록관에나 있을 만한 비행기지만 그들은 일단 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군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이 특히 한국군이나 이런 많은 발전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그보다 더 멋있는 무기가 있어. 멋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쇳덩이라도 50년대 60년대 쇳덩이라도 탄알이 나가면 그건 무기입니다. 탄알이 나가면 그건 무조건 무기예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고 하늘로 날 수 있는 그건 비행기예요. 그런 비행기가 가미나제로 변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군사력이 당연히 군사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바닥 같은 군사 기술력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녹슨 쇳덩이라도 거기서 탄알이 발생되고 거기서 포탄이 날아가고 거기서 미사일이 발생되면 그 무기는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돈이 안 들린 쇳덩이일수록 돈이 안 들어가고 낡은 비행기일수록 자폭정신을 가졌을 땐 그것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두려운 무기라는 거예요. 그 낡은 비행기에다가 화학 생화학 무기 달고 어디 들어가 자폭해버리시죠. 상상도 안 되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군사력에서 생화학 무기, 해커 부대, 그리고 녹슨 무기라도 그들이 가미나제 정신이 들어간 북한군 무기나 비행기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북한군 군사력만큼은 과소평가하지 말며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위협받다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행동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그들은 김정일 시대부터 지금 김정은도 군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한 뒷백이 있기 때문에 강도질이나 도덕질이나 폭력이나 다양한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겉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강도질, 도덕질, 뭐 강간 어떠한 폭력배들이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북한군의 군사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행동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그들한테 무엇을 숙련시키냐? 바로 김일성식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유격 전술이 여기에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운 유격 전술을 이들이 어디에서 먹는다? 지금 평화 시기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이제는 얼마입니까? 벌써 70년.
70년입니다. 그럼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다가오는데 이 동안에 이들이 이 유격전술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 유격전술을 바로 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는 북한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이 이 유격전술을 행동에 다 옮긴다는 겁니다. 진짜로 도둑질 한번 나갈 때는 군사작전이에요. 군사작전도 그런 군사작전 없고 정말로 그런 군사작전을 할 때 또 여기에는 다양한 뭐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주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행동했다는 걸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군민일치 훼손된다 뭐 별 어마 가지가 여기서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나게끔 도둑질을 하되 내 지역에서는 하지 말자. 예, 이 심리만 넘어가면 황해남도야. 다른 도에 넘어가서 오히려 그 지역 군대인 것처럼 하고 그 지역의 걸 싹 조절해 온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할 때에도 그때는 식량도 없었고 총알도 없었고 많은 것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없는 것을 어디에서 보충한다? 적의 식량과 적의 무기와 전의 탄약으로 보충을 한다. 이 실전을 지금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군들이 도둑질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 군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그런 실전을 통해서 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예민하게 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야 도둑질하네, 야 강도질한다, 뭐 달리는 열차 잡아탄다, 정말 최악의 상황 조건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그들이 탈북할 때 다 나타나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남으려니까 또 결국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연장선이 그들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북한군의 행동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것만큼은 함부로 가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심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행동만 좋아야 뭐랍니까? 정신이 버텨줘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으면 그 행동도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신력이 있어야 바로 그 행동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력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항상 말하는 게 기름이 있어서 나오냐? 이거거든요. 야 2층 집 지어 하면 진짜 지어 올립니다. 어떻게? 산에 진흙 다 끌어내서 모래 갖다가 돌 갖다가 일반 흙을 갖다가 거기에다 채를 쳐서 모래를 해가지고 그 진흙하고 해서 세멘트 민가나 뭐 공장 닥친 데 가서 도둑질해서 갖다 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바로 그런 정신력이야. 거기에서 지휘관들 같은 경우 뭐라고 지시냐니까 무조건 지어. 한 달 동안 이거 정말 벽체 올려라. 한 달 동안 진흙 여기에다가 5톤 끌어놔라. 모래 갖다 놔라. 할 수밖에 없어요. 찍히거나 폭탄이 될 거면 어떻게 개등신 되는 거죠. 완전히 바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그것도 못하니? 그럼 다른 부대는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넌 이거 못했으니까 거기에다 과제를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과제를 하면 편할 것을 이 과제를 못해서 1.5배 과제가 더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그 다음 과제까지 또 와요. 그러면 이게 1.5배가 아니라 2.5배가 되는 거예요. 뭐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은 게 하면 사채업자 이자 붙이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싫어서 도둑질까지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이란 게 무작정 다 도둑질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그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북한 사회가 또 무작정 그걸 다 용납하냐? 그게 군단 여단 신고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처벌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처벌은 내려온데 아니 자재는 혼자 생산하래. 내가 몸 자재 똥으로 낳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공장, 기업소,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먹힐 만한 데를 가고 건설장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 공장들에서도 오늘 하루에 일중대가 뭐 어디 군평 탄광에 자재 구하러 갔다 이러면 나는 군평 탄광이 아니라 기산림 탄광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중대가 1중대가 군평 탄광에 가고 2중대가 기산림 탄광 갔다 하면 3중대는 사려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산을 합니다. 분산을 해서 그만한 자재가 나올 만한 지역에 장교들이 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영업과장 역할을 하는 게 중대 지휘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는 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북한군이 진짜 무서운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시고 감명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 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